아까 주셨던 거 맨 마지막 장에 있었는데. 어? 예, 그때 제 대본 맨 마지막 장에 광고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줄 쳐주신 것만 하면 되나요? 다 해야 되나? 네. 이성재 테넷에서 드리는 선물 요거부터? 네. 거기서부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일요일 게스트 넉살이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선블럭,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건강위의 유니덴탈에서 입속건강 올케어 치약을 드립니다. 잘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주식회사 하비코리아에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JW생활건강 피톤케어에서 피톤치드 가득 차량용 방향제, 이너뷰티 브랜드 불카에서 콜라기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림핏에서 호호관절 프리미엄, 관절88 시스팡에서 다이어트 제품 늘 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죄송한데 잇몸건강위의 유니덴탈에서 입속건강 올케어 치약까지만 하고 한번 끊어주세요. 네. 네. 잇몸건강을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건강 올케어 치약. 감사합니다. 네. 유상은 그러면 저 또 누구누구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야로? 아니 올해는 아 저만 수상 매년 한 분께만. 우와. 아 그러면은 의미가 있네. 그럼 이제 여기서도 할 걸 다 했다 이런 상 받고서 몇 분 사라졌. 침착맨 형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아하. 저희 오프닝부터 보겠습니다. 2004년 1월 7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레전드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 새 시즌 시작. 3만 명한테 DM 보내서 새로운 멤버 찾았다. 내가 그때 너 1월 7일이지?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7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싸이 박정현 어땠을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레전드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 새 시즌 시작, 3만 명에게 DM 보내서 새로운 멤버 찾았다 였습니다. 나는 솔로, 솔로지옥,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많이 끌지 않습니까?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하게 되면 워낙 이제 개인에게 조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예인 못지않은 셀럽이 되고 또 방송인이 되기도 하고 뭐 배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목을 받습니다.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화제성을 노리고 이제 출연하는 사람이 아예 등장을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반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섭외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공개된 환승연애 3 담당 PD는 섭외를 위해서 인별그램 DM을 3만 건을 넘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고르고 골라서 진정성 있고 매력도 있고 비주얼도 되는 출연자를 찾았다고 하는데 특히 화제가 됐던 환승연애 2의 멤버들 이나연, 성혜은, 남희두, 정규민, 정현규 같은 분들이 또 얼마나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현실 연애를 못해서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몰입하는 솔로분들, 베테너들 재밌게 챙겨보시고요.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신년 특집.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신년 특집. 올해도 여전히 연애 목표를 세우고 있는 솔로 베테너들을 자극할 커플을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펼쳐보겠습니다. 환승연애 시즌2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커플 이나연 씨, 남희두 씨 두 분과 커플 마피아 게임을 해볼 거니까 연애 얘기에 자극받고 싶은 분들 두 커플이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싸울지 안 싸울지 궁금한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넉살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럼 저 또 성재 형이 아는 분들이에요? 아니야. 골대녀. 근데 아직 안 잘 몰라요. 이분은. 형이 또 이렇게 섭외하신 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뭉찬도 형이에요? 아니. 와, 뭉찬 되게 뭉찬 JTBC지. JTBC. 아. 맞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골 보셨습니까? 아, 기가 막힌 진짜 올 시즌 두 번째 골은 대박이죠. 어우, 허리 다쳐 깜짝 놀랐네.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 어, 왜 이래? 아. 조심. 아. 두 번째 골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두 번째 골은 진짜 클래스가. 옛날 그 웨이즐이 막 엄청 많이 제끼고 넣었던 골 있잖아요. 탁 띄워서 제끼고 또 제끼고 탁 넣는. 그 정도면 진짜 최전성기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기대된다. 진짜 국뽕이 차오르네요 정말.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아, 근데 포지션이 이제 프리롤인 것 같아 또. 둘 다.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세우지? 진짜 클린스만 감독이 최적인가?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맘대로 하게. 어, 맘대로 뛰어다니. 잘하는 쪽에 가서 뛰게. 강인이가 다 놔줄 거야.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황희찬 선수도 이젠 측면에 안 머물고. 그니까. 완전 중앙도 왔다 갔다 하고. 아, 이거 진짜. 이번, 뭐. 이번 아시안컵도 뭐, 정말 우승 후보죠? 완전. 완전 우승 후보지. 그냥 아무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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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앉으시죠. 예,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재물이네. 예, 예. 네, 네, 네. 헤드폰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댓글도 바로 실시간으로 막 나오고 있으니까 좀 들어가거든요, 목소리랑 다. 오. 신기한 게 거인이다. 거대하네. 아, 왜 누가 거의 190? 아, 190은 안 되고 한 160 정도 됩니다. 아. 성재는 진짜 크겠구나. 네?
비슷하신데 덩치가? 앉은 거만 그렇지 뭐. 키는 뭐. 키 어떻게 179요. 뭐 낮추시는 거 아니에요? 뭘 낮추지? 키를 왜 낮춰? 덩치를 줄이는 키를 거 같은데. 누가 낮춰? 댓글들이 막 올라가니까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오. 하시다가 막 읽으시면 돼요. 아, 너무 신기한데요? 라디오는 처음이라 네. 이게 신기하네. 아, 라디오 처음이신 네. 거예요? 오, 두 분 다요? 네, 네.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오이구야.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됐어요. 밖에서도 아무 네. 소리 안 들리네요. 아, 여기요? 네. 아, 지금 스튜디오니까. 저녁 때는 조금 조용해요. 방음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 그쵸. 네. 예, 아무래도 반사가 또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첫 번째 라디오 오시면은 배텐 하시고 다른 데 가시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조금 뭐 마구리. 마구리? 아니 지금 뭐 렉은 안 도니까 어 뭐야 렉은 빨간불 왜 들어와 있어? 네, 조금 이렇게 인방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계속 댓글이 오는데 네네 집중이 되세요? 토크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계속 보게 되네요. 아, 보고 뭐 막 읽어주시면 거예요. 좋아하실 근데, 거예요. 그래요? 계속 웃고만 네. 계시는데요? 거의 다 남자분들이시고 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솔로들이셔서 모쏠들이고 그래서 사실 커플을 되게 조금 커플을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이긴 아, 해요. 오늘 까칠한 네, 댓글들이 되게 까칠하게 굴 거예요. 근데 아, 이제 뭐 아,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쁘게 봐주세요. 와, 진짜 이쁜 말이다. 윤태진 뒷담화 해달래요. 안 돼요. 혜진 언니 할 거 없어요. 안 돼요. 해서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아, 같이 혹시 그 아나운서 아나콘다 네, 팀에 아, 아나콘다여서 맞네 맞네. 태진 언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많이 네. 벌써 하셨나요? 아, 이거 말해주면 안 되나? 뭐, 아, 벌써 아나콘다가 아, 했죠, 네. 생존했어. 잘 됐습니다. 아~ 극적으로. 아, 그거 오셨죠? 네. 현장에. 네, 보러 갔어요. 근데 관중석에 안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아. 경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 미쳤겠다. 본인이 뛰겠다고. 아, 또, 아, 개인적인 사정이 네. 또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관중석에서 보고 싶었는데. 네. 아쉽게도. 아, 그 후보 선수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뛰겠다고. 아니, 뭐 다른 분들은 또 감독님이냐고 뒤에서. 웅성웅성웅성. 아니 그 뭐지 그그 네. 그 환승연의 2에 나오셨던 분들 네. 그 응원 오셨죠. 네. 그래가지고 아. 작가들이 이제 알려줘가지고 네. 거기 오셨던 분들이 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혼자 서 있었죠. 어, 그래서 어디 맞아요. 아, 되게 춥더라고요. 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아 그날 엄청 추웠죠. 네. 아, 좋은 날이었구나. 네. 한파 때. 고마웠죠. 저희 되게 감동스럽지 않았나요? 저희 진짜 감격스럽게 잘려했는데. 그쵸. 우셨어요 네. 그때? 제가요? 네. 아, 저는 종종 우시던데. 아 그래도 캐스터가 울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기 전에 별로 안 친하다고. 아 네. 두 분이 별로. 어, 그 나연님도 그러면 형이 이렇게 해서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뭐 근데 따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기회가 해본 없었어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뭐 이렇게 아쉬웠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안 친해요. 하나 한 명도. 예. 태진 언니랑은 친하시지 않아요? 아니 별로 안 친해요. 확실히 선두이시네요. 차가운 남자. 네. 확실하시네요. 어, 확실하시네요. 아이언하트 아이언하트. 아니 근데 그때 뭐지? 그때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길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어. 그게 힘이 되게 많이 됐어요. 어, 그런 얘기 원래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날은 뭐지? 편파 중계처럼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가서 그치, 이렇게 방문해서 후배들한테 뭐뭐 아. 뭐 격려 방문해서 어, 그때 막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아 그때 그 시켜서 하신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라고는 시켰어요. 들어가서 하라 화이팅 들어가라고는 시켰고 뭘 해야 되나는 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네. 이길 것 같아서 눈 떠밀렸고 근데 그때 저희가 이길 것 같다고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막 지금 기세가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그럴싸하게 그럴싸한 거여서 진짜 자신감이 많이 올랐었어요. 어, 내가 얘기한 대로 됐는데 네, 진짜,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노인주한테 슈팅을 계속 때리라고 맞아요, 아, 지지까지? 네. 그거 월권 아니에요? 감독님이 계신데 지금 뭐 때리라 말아 뭐 그 말까지 어, 지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예, 예. 아 왜냐 이거 말하고 싶어서요. 뭐야? 소고기 사주셨냐고 어? 했는데 아. 저희가 이제 네. 이런 카드 시은 언니한테 주셔가지고 어, 먹고 진짜요?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진짜로? 어디 간다고 들으셨나요? 뭐
엄청 비싼 데 간다고 네. 들었는데 저희가 막 아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했는데 언니들이 괜찮아 많이 버시니까 이러면서 예약하셨어요. 배성재가 소고기를 산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저희도 그럼 최고 아빠 사는데 소고기 안 사요? 뭐 많이 먹었잖아. 그날 먹었잖아. 뭐 코너 갈게요. 참 말을 말지. 오 소리가 난다. 아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넉가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가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차범근 감독님, 김민재, 이강인 선수의 사인 유니폼을 기다리며 2024년도 배텐과 함께하는 남자 넉살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급하니까 빨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뭘요? 사인들. 아, 사인들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다 오시잖아요. 오셨죠, 네. 벌써. 다 한국에 입국하셨잖아요. 아, 아니죠. 이분들이 이제 그 아시안컵 네. 때문에 카타르에 그러니까. 가 계시고 차 감독님만 한국에 아, 계시죠. 맞네요. 예. 저도 이제 곧 카타르 가니까 부탁 좀 할게요. 예. 맡겨놨어요. 아니, 근데 제가 또 이게 그건 농담이고 예. 제가 무슨 이런 뭐 물질적인 거에 뭐 이렇게 눈이 막 희뻐떡 해가지고 남아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예. 술자리에서 가져오라고 막 쌍욕을 하던데. 아니 그 약 늦으면 좀 그렇죠 사람 기분이. 알겠어요. 예. 자,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예. 신년 계획 뭐 있습니까? 운동하고 싶습니다. 아 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환승연애 시즌 2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불고 티격태격하더니 재결합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알콩달콩 연애하고 방송도 같이 하며 솔로들의 마음에 질투의 불을 지피고 있는 커플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순수하게 사랑하는 여자 이나연. 거칠게 대하지만 속에서는 여리고 귀엽게 사랑하는 남자 남희도. 환승연애 2 희나 커플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소속이고 지금 HL언양에서 아이스하키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남희도 선수. 희도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연이고요. 지금 JTBC 골프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골 때리는 그녀에서 아나콘다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또 최대 골 때녀 화제였죠. 아나콘다의 극적인 생존. 네. 예. 이나연 선수도 많이 우셨죠. 많이 울었어요. 예. 그때 남희도 씨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응원만. 예. 그 경기장 근처에 이렇게. 걱정 어린 그 몸둘바를 모르는 그 움직임.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추웠어가지고 많이. 아 그냥 오들오들이었나 이렇게 긴장과 걱정보다 오들오들가지고 끼고 오시는 바람에. 2024년 신년 계획으로 또 연애를 꿈꾸는 솔로들이 많기 때문에 솔로들에게 자극이 되는 대표 커플을 저희가 신년 첫 마피아 게임 손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좋네요. 그동안 부부 커플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예. 박지성 김민지 부부, 홍현희 제이슨 부부, 강재준 이은영 부부, 네. 간미연 황바울 부부, 그리고 박지훈 정영석 성우 부부, 예. 그리고 결혼 전 커플은 손민수 임나라 부부, 예. 아, 이 두 분이 오셨는데, 결혼 전 커플은 이제 두 분이 두 번째입니다. 두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민수님, 라라님은 엄청 성대하게 또 그렇죠. 거의 파티 네. 수준으로 예, 결혼식을 올리셨고. 예. 네. 이제 마피아 게임 하면서 배신감에 막 눈물 흘리고 싸운 커플들도 있었거든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예. 실제로 싸우고 가셨어요? 실제로 얼굴을 많이 붉히더라고요. 아마 예. 제 기억에 지훈 형석 부부 두 분이 정말 재밌었던 걸로 성우 부부 그쵸, 그쵸. 예, 두 분께서 예. 정말 굉장히 싸움이 예. 많이 벌어지는데 쏟아내셨어요. 진짜로. 예. 두 분 괜찮으신가요? 저희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게임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승부욕이 또 있으시니까. 맞아, 맞아. 네. 두 분 다 또 체육을 전공하셔가지고. 그쵸. 네. 이겨야죠. 좋아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벌써 좋다. 네. 약간 뭐, 거짓말을 막 하거나 그러면 바로 알아채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는 편이어서. 예. 바로 알 것 같아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마피아를 같이 했었는데 히두는 좀 마피아 게임을 잘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사실.
되게 뻔뻔하게 잘하더라고. 뻔뻔하다. 예, 시작될 거네요. 뻔뻔하게 잘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예, 예. 뻔뻔하다. 이 사람 뻔뻔하다. 열받게 네. 하기 게임이 아닌데. 아, 이게 좋아요. 그렇죠. 어, 두 분이 공개 연애를 좀 즐기시면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디오 출연이 오늘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이에요. 와, 저 배튼이 처음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어떻게 SBS 라디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일단 너무 신기하고 예. 이제 처음 보는 이 분위기다 보니까 예. 어, 되게 색다르고 신기한 저희 배튼이 또 SBS 라디오의 또 선두주자, 어, 표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표준이요? 표준은 제가 진짜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챗파타 다녀왔는데 확실히 이거 표준 아니에요. 아, 상을 휩쓸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네. 상은 타지만 표준은 아닙니다. 아니, 안 그래도 미래다. 1층에서 네. 라디오 왔다고 하니까 어디 왔냐고 그래서 예. 아, 베테뉴 하니까 좀 극진이 모시는 것 같더라고. 아, 그렇죠. 이거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선생님. 에이,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저 베테뉴 몇 년 하는데 아직도 제 얼굴을 바, 저기 저 자동차 들어올 때 창문을 내려야 돼요. 좀 꾸미고 오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아. 뭐 힙합 음악도 틀어야 된다고 들어보세요. 틀고 와요. 작두. 그러니까 작두로 틀어야 돼 또. 자, 어쨌든 라디오 부스에서 또 어, 나연 씨 만나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인데 어, 골대녀에서 뭐 저는 이렇게 되게 친절하고 중계만 잘하고 뭐 이런 느낌이시죠? 아, 왜 친절하고는 근데 왜 네.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절하지만 또 이제 본분을 지키고 그렇죠. 굳이 너무... 이렇게 막 막 그 그렇죠. 그렇죠. 거리를 불가근 불가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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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그래서 좀 되게 제가 동경하는 그런 선배님이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니까 좀 떨리네요. 예. 아, 그동안 골대녀에서 오신 분들이 다 네, 어, 너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항상 뒷담화라고 하죠. 네. 골대녀분들 나와 갖고 막 배성재 이상하다. 뭐 인사도 아니고 인사도 안 받는다. 인사를 뭐 누가 안 받아요. 뭐 턱만 까딱거린다. 뭐 맞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뭘 맞아요, 맞기는. 뭐 정강이를 차였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고요. 예. 아니죠. 저도 낯가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중계석에서 너무 괜히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다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죠. 아, 인사 좀 하라니까 그 아직도 안 하네. 지금 몇 번째 아, 나오시는데 인사를 왜 안 해요? 아, 오셨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좀 해주세요. 아, 예. 아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환승연애 보셨어요? 화성연애 뭐 짤로 봤죠. 짤로 봤다? 짤로 어떻게 봐요 이거를? 저는 아니, 연애를 못 봐요. 예. 어떤 짤 보셨어요? 뭐 막 우시고 뭐 마지막에 결국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결국엔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을 다 거의 생략하고 결과만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네. 아, 결과만 알았다. 네네, 맞습니다. 야, 이 결과만 알 수 없는 방송인데 이게 2022년에 방송돼서 굉장한 맞아요. 화제가 됐던 네, 프로그램이고 대화에 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아. 다들 환승연애 얘기만 하는데 오, 그러니까요. 오, 막 이렇게만 하고 있었더니 예. 저는 환승연애 2만 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와, 근데 프로그램을 내가 예, 예. 감사할 건 아닌데 예. 이게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엄청나죠. 예. 예. 그리고 헤어진 커플이 다섯 커플이 출연해서 새 인연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이죠. 진짜 자극적이긴 하죠. 헤어진 커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엇갈릴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 엇갈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이게 세상에. 뭐야? 정말 대단한. 일단 이 분노가 치밀잖아요. 약간 뭐 미국식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제. 미국도 이러면은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진짜 쉽지 않죠. 예.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극적인 게 뭐 이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그 이야기가 어, 그럴 듯하게 그리고 어, 개연성 있게 흘러가면서 그 마음들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좀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말도 말씀도 잘하고 다들 뭐 짤로 갔다면서 뭘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문장만 많이 봤어요. 깔끔하게 쿨하게. 근데 나중에 조금 약간 진흙탕도 되고 이런 느낌이 어,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일단 거기 나온 분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아서 맞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연을 결심하기가 일단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 어떻게 출연 결심하셨어요? 어, 저도 원래 초반에는 진짜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예. 어, 제 상식에서 또 살짝 벗어나기도 했고,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카메라가 앞에. 오. 그래도 네. 어떤 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 이거 타지 말아야지 하다가 아, 그럼 해볼까 이렇게 생각 딱 그렇게 그래, 된 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좋은 뭐 추억
경험할 수 없는 추억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요 경험은 진짜 평생 없을 거예요 네. 아마 네. 솔직히 어디 가서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아 근데 이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관찰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메라가 나를 계속 찍고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솔직한 감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의식을 하면서 이게 어렵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연구가 진짜. 있는데 한 20시간인가 정도 지나면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네. 거치돼 있다는 걸 처음에 인지를 네. 하는데 이게 한 15시간인가 20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인지를 잊고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치? 계속 술만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술이 있잖아요. 네. 대화하면서 술이 들어가 술을 때문에. 너무 마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주세요. 또 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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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주고 또 초태도 많이 부리고 편집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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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거의 보면 카메라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곳에서 찍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관찰한 게 다 나올지 몰라서 좀 신경을 쓸 걸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당황스럽겠네요. 나중에는 네. 좀. 네. 저는 제가 잠꼬대한 것도 막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놀랐고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까지 정말 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완전 리얼 중에 리얼. 네. 아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걸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환승연애 2가 사실 엄청 포문을 연 프로죠 사실 연애 네. 프로의 어떤 홍수의 거의 제대로 된 시발점 정도. 근데 이 전체 그 연애 관찰 프로그램들 중에서 독보적이었어요 진짜. 예. 네. 야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제로 연애를 했던 커플이 출연을 결심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와서 그걸 진짜 보면서 이 눈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관찰을 당하면서 그렇죠. 중간중간 그렇죠. 또 잠에 들면서 네. 이게 현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술이 깬 다음에 또 데이트를 나가서 맞아요. 또 뭐 밥 먹다가 그렇지. 이게 뭐지? 뭐지? 아. 그리고 또 술을 마셔야지 네. 또. 그리고 또 씻고 드라이하고 네. 꾸미면서 현타가 또 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와 너무 잘 만든 프로그램. 그만큼 출연자들이 진짜 진심으로 임했다는 거죠. 예, 임하게 네. 되더라고요. 제작진도 대단하고. 제작진이 진짜 대단한 거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네. 그렇죠. 네. 출연자들도 너무 멋있었고. 야 넉살 씨는 만약에 네. 나중에, 아니 나중에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네. 진짜 저는 환승 결혼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과거로 돌아갔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 만약에 연애하던 시절이면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못합니다. 예. 관찰당하는 연애 프로그램. 저는 못해요. 왜냐면 카메라를 잊고 진짜 추태를 부릴 수 있어요. 야이씨 뭐 이러면 에라이 뭐 이러면 술 먹으면 저는 뭐 아시잖아요. 너무 취해서 안 되겠다. 자, 우리 저 친하게 지내자고 이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예. 너무 편해지는 바람에 근데 문제는 베디는 환승연애 못 나가네요 일단. 예? 연애를 못 하셨으니 이거. 왜 못 나가죠? 같이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예? 같이 나갈 사람이 예전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아 성격 때문에 못 나가죠 저는. 예 넘어가고요. 성격이 너무 안 좋은 바람에. 예. 예. 근데 아무튼 환승연애 2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분의 서사는 4년 교제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애증의 커플이었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또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 번. 별것도 아닌 거여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네. 이게 또 사람 사는 게 또 다 똑같으니까 네. 다들 아실 거라고. 그냥 사소하게 뭐 왜 이렇게 말했어 아니면 왜 이랬어 왜 이거 안 해줘 뭐 이런 서로의 그런 작은 불씨를 시작해서 네. 이제 뭐 커지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커지는 경우가 조금 살짝 많았다. 너무 뭐 이렇게 좀 잦죠 사실 연애할 때는. 네. 그러다가 괜히 쓸데없는 걸로 옛날에 서운했던 것까지 그렇죠. 막 연결돼서 터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환승연애 2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잠깐 놓치면 두 분이 어느새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정신이 없었어요. 네. 25분만 안 봐도 네. 잠깐 넘어가면 두 분이 어느 순간 무엇으로 촉발됐는지 싸우고 계셔가지고 네. 다시 봐야 돼요. 네. 그때는 너무 조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그런 상태에서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예. 조금 배로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또 상황이 극한으로 이렇게 그렇죠. 몰아넣잖아요. 또. 또 좀 몰아넣는 경향이 그렇죠. 있었어요. 화를 내게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지. 아 그래요? 뭐, 네. 네 맞아요. 야 그렇군요. 그 환승연애 출연하시고 이제 재결합하셨는데 그러면
사귄 날짜를 어떻게 세세요? 사귄 날부터 그냥 쭉 세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제 1월 28일부터 만났거든요. 18년도. 그래서 1월 되면은 6년. 아, 그렇군요. 진짜 이제 장기 커플이 되신 겁니다. 채팅창이 지금 굉장히 느려졌어요. 공감이 안 돼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 이분들. 네. 와, 그렇군요. 와, 채팅창 지금 아예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뭔 소린지 1도 모르겠다라는 댓글도 있어요. 아예. 채팅창 파업한다고.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이나야 1996년생 중학생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꾸며 고민사로 시작해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와이드에 입학, 와이드에서 남이들을 만나 캠퍼스 커플로 예쁜 사랑을 하다가 싸우다가 반복하며 연애,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해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었고 한국경제TV, OBS 시상교양 프로그램을 거쳐 현재 JTBC 골프 채널을 진행하다가 2022년 환승연애 투어 출연 후 인플루언서가 됐고 점점 인기를 얻으며 땡튜브 일단 이나야 채널을 열고 패션, 뷰티, 여행, 남이도와 연애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골 때리는 근자대 아나콘다 팀의 등번호 12번으로 합류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강심장 벌써스에 출연해 방송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TMI로 주량은 소주 3병, MBTI 많이 하고 열심히 관리하는 프로 다이어트 발리건이라는 반비입니다. 다음 남미도 1997년생 태어났을 때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아이스하키를 시작, 초중 재학 시절 캐나다 3년간 하키 유학을 다녀오며 아이스하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스포츠맨으로 2018년, 19년 아이스하키 챌린지 국가대표 현재 HL 안양 소속 선수고요. 올가부터 축구에는 문차찬다 3 등번호에서 58번으로 고정을 합류하고 스포츠맨이 들어왔다 등 TV 출연도 본격적으로 시작, 개인 땡땡 채널 히두이 돼서 나영과의 커플 일상, 아이스하키 훈련 영상, 원정력의 브이로그 등 다양한 일상을 뚜문뚜문 올리고 있고요. 최근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선수 공백기를 갖고 있고 TMI로는 한때 개벽 중에 있었고 좋아하는 건 쌈디 박자범, MBTI로는 INTP로 T100% 성향이라 F 나영에게 상처를 날리고 발리건 서리랑 노는 걸 좋아합니다. 네. 와. 시간은 1분 04초. 아, 진짜. 예. 아니 이거 새해부터 실패. 진짜 야비하게 JTBC 다음에 골프를 GOLF로 읽을 뻔했잖아요. 스펠링으로 읽다가 이거 골프를 왜 한글로 써도 되는 걸 왜 GOLF 채널로 해놨냐고. 채널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JTBC 그럼 GOLF 채널이라고 읽어야 되니까 이거 다시 이거 JTBC 골프죠. 누가 GOLF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꼭 야비하게 채널이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꼭 JTBC 그 네. 그러네요. 예. 네,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근데 대단하다. 네. 빠르긴 빠르지만 네. 아, 4초 오버됐기 때문에 텐션이 안 좋네요. 분유는 없습니다. 아, 예. 우리 아들 굶네. 10개월인데. 근데 좀 굶어라 하면 어떡해. 손가락이나 네. 빨아라 이거. 아버지 손가락 빨면 되겠다. 상 받은 거. 야, 아버지 작년에 상 받은 거잖아요. 작년에 받은 거 빨자. 네. 자, 원래는 JTBC 골프 앤 스포츠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분리가 돼가지고 아, 분리됐나요? 따로예요. 아, 그렇구나. 네. 다행입니다. 다행. 붙어 있었으면 더 길 뻔했어요. 그게 N 하나 있었으면 네. 그냥 더 길어질 뻔했어요. 네. 자, 남이두 씨는 아이스하키 선수. 하, 진짜 멋있는 스포츠 아닙니까? 아, 너무 멋지다. 예. HL 안양. 이거 예전은 안양 한라였는데 이제 변경이 됐죠. 네. 바뀌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 스포츠 캐스터거든요. 우와. 진짜 옛날 사람이라 다 알아요, 모든 걸. 변하고 바뀌고.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예. 아이스하키 리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스하키 리그 잘 모르죠. 예. 아이스하키 리그는 예. 아시아가 함께합니다. 그러면은 예. 다 참여하는 거죠. 막 일본, 뭐 한국. 일본이랑 이렇게. 러시아랑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도 이제 같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일본이랑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쪽 네. 경기를 가면 그쪽 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오. 라이벌이 원래 러시아 쪽 팀이죠. 맞아요. 예. 오, 진짜 엄청 정확하게 알죠. 박사. 스포츠 캐스터기 때문에. 다르신. 예.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저 그 더 해봐요. 예? 더 뭐 또 하는 거 없어요? 또? 예? 시드니 크로스비. 이분님 계속 놀라. 예? 팀 이름이요? 시드니 크로스비. 예, 팀 이름이 아니라 선수 이름. 유명한 선수. 예. 시드니라길래. 예. 아, 시드니라길래. 박서울 같은 이름. 아, 시드니 뭔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예, 예. 자, 또 그렇고요. 그 올 가을에 이제 지난 가을부터 뭉쳐야 찬다 3 하고 계신데 축구를 원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원래부터 뭐 축구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 친구들끼리 뭐 학교에서도 하고. 예. 그래서 좋아했는데 뭐 예상치 못하게 이제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음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갔더니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야, 그
안정환 감독님이 어떻게 야단치는 편이신가요?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 너무 잘해주세요. 되게 근데 좀 축구도 무섭게 알려주시는데. 아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알려줄 땐 정확하게 딱 할 때 확실하게. 네. 네. 아 그럼 지금 거기 뭉찬에서는 포지션은 어떤 쪽으로? 저 지금 센터백 보고 있습니다. 아 수비 쪽으로. 네. 역시 키가 있으시니까. 역시 헤딩은 절대 안 밀릴 것 같은. 그렇죠.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캠퍼스 커플이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수업을 같이 들었었어요. 그 수업에서 만났는데 저를 지켜봤나 봐요. 네. 그때는 뭐 나연이가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늦게 오더라고요. 아, 지가 그래서. 네, 항상.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영화랑.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눈에 띄는 시간에 들어갔어요. 책 안고 들어오셨나요? 네, 네. 아. 꼭 늦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들어오고. 아하. 마지막에? 오, 시선을 모으는 캐릭터. 아니,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지켜봤죠. 아. 자꾸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누굴까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누가 먼저 고백을 하신 거죠? 제가 먼저 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면은 그 교내 굉장히 유명했겠네요, 학교에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조용히 만나기도 했고. 그래요? 또 저희가 CC긴 했는데 생각보다 캠퍼스를 많이 누리진 못했어요. 왜냐면 일찍 좀 프로에 가서 수업을 좀 많이 못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막 학식 같이 먹고. 이런 정도. 또 수업도 많이 겹치진 네. 않았어요. 또. 아, 그래요? 네. 이제 뭔가 저는 교양을 더 많이 듣고 전공을 듣고 하니까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같은 수업을 들어보자 이래서 교양을 같이 신청을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처음 시간에 딱 같이 앉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자친구랑 이제 나도 같이 수업 듣네 열심히 들어야지 했는데 네. 교수님이 지정좌석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바로 끝바깥으로 진짜 공부만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갈 때만 같이 가고 네. 나갈 때만 이제 네. 되게 진짜 모범생 커플 스타일로 정말 땐 떨어져 앉자고 교수님한테 좀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그런 사이인데 아 그게 되나? 그거 자리를 쉽지 않죠. 쉽지 않았어요. 안 되나요? 네. 교수님 저희 커플인데 붙여주십시오 이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볼걸.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네. 교수님 이해해주시지 않을까요? 교수님한테 이렇게 쓱 그 뭐 좀 밀어드리면서 머리를 밀어드리면 아, 네? 아, 손을 이렇게 손을 오메기 떡이라도 네. 뭐 이렇게 쓱 밀어드리면서 꼴 보기 싫어서 나눠놓은 거라고 하시면 그나마 채팅 이거 친다. 결국 나한테 꼴 보기 싫어서 그나마 한 점도 시갖고 싶네. 특히 안 된다. 참 스승이다. 네. 너무 웃겨.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축구를 접하고 계신 건데 한 분은 골대녀, 한 분은 뭉찬. 그래서 지금 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한 분씩 지금 출연을 하고 계신데 데이트할 때 뭐 축구를 하실 때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데이트 안 할 때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안 하시고 네, 데이트할 땐 예쁘게 입고 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나연 씨는 근데 등번호가 12번이시고 네. 희두 씨는 58번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혹시 어떻게 정하신 건지? 저는 그냥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일단 이나연인데. 예. 일단 이나연으로. 1, 2. 네. 그냥 가장 좀 심플하게 정했어요. 희두 씨는 58번이? 예. 저는 그냥 좋아하는 선수가 58번 예. 선수가 있는데 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는 89번 하다가 8번호도 좋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선수도 58번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58번호 하게 됐어요. 아이스하키에서 좋아하던 선수요? 네. 누굽니까? 크리스 라팅. 시드니 크로스비랑 같은. 같은. 예. 여기서 막히네요. 예. 밑바닥이 금방 드러날 거면서. 막힐 수도 있죠. 예. 뭘 밑바닥이 그럴 줄 알았어요. 스포츠 안 조금 그렇네요. 예. 그렇죠. 아하. 제 주종목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방송을 이나연 씨는 하셨지만 환승연애 때문에 이제 두 분 다 엄청난 유명이 되셨기 때문에 밖에서 데이트하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다들 알아보실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심할 것 같은데. 불편하시지 않나요? 근데 많이 알아봐 주시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눈에 워낙 띄어가지고 저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많이 알아보셔도 막 오 이러진 않으시는데 희두랑 있으면 멀리서부터 알아보세요. 막 뛰어오세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어드리고 저희가 감사하죠. 어 그런가요? 네. 이도님 키가 이제 일단 네. 크시니까. 그렇죠. 네. 와. 키도가 진짜 멀리서 등만 보고도 뛰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적 있지 않아? 등만 가능하죠, 보고. 가능하죠. 아 근데 진짜 있었어요. 네. 어, 가능하지. 마스크 쓰고 이제 네. 앞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네. 아.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이러니까 뒤에서 봐도 희도씨였어요. 가능하죠. 어. 아 그 환승연애에서도 뒷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슬로우 모션으로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 나연 씨 주량이 소주 3병. 야, 네. 어, 진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요즘은 좀 줄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네 뭐 약간 전성기 때는. 와 전성기. 네. 그럼 희도 씨는? 어 저도 그냥 그래도 잘 마시는 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주량이 없어요. 네. 아 한계가 없으시고 네, 역시 한계가 또 없어요. 선수시기 때문에 네. 두 분이 같이 드실 때도 있나요? 그렇죠. 자주 네. 아 자주는 아닌데 좋아해요. 어, 주량이 맞아야 돼 중요합니다. 네. 어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두 분이 같이 드시면 아니면 살짝만 그냥? 살짝의 정도. 살짝 어렸을 정도가. 때는 이제 좀 많이 마실 때도 있었는데. 네. 어. 어 요새는 그냥. 간단히 즐기는 정도. 이야. 간단히 네 병씩 드시는 게 아니네. 간단히 같이 해서 네다섯 병 정도, 두 병 반 정도씩 간단하게. 그 정도. 요즘엔 또 약간 양주에 위스키로 가는구나. 네. 위스키 쪽 빠져서. 아, 그렇군요. 네. 좋네요. 그럼 데이트를 주로 어떤 스타일로 좀 하시는 편이세요? 저희는 근데 이제 워낙 오래 만나기도 했고 또 자주 봐가지고.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일상적인 데이트를 그렇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지? 근데 요새는 데이트를 잘 못해요. 네, 자주. 바빠. 그러니까 이게 시즌도 겹치고 원래는 네. 이제 제가 더 바빴는데 나연이도 이제 너무 바빠져가지고 시간이 딱 이렇게 안 맞는 날도 많고. 아, 최근에 여행을 다녀와서 가서 놀이공원 갔다 왔어요. 아, 어디 놀이공원? 디즈니랜드. 디즈니씨. 어. 그 보니까 희두 씨는 완전히 T 100%. 맞습니다. 예, 그 스타일이시고 완전 F신 나연 씨. 네.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고. 아, 상처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그래서 받은 만큼 좀 단단해졌어요. 아, 그래요? 이제 저도 약간 T 호소인이 되어가지고 네네. 그냥 최대한 상처 안 받은 척. 그래, T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좀 단단해지고 있어요. 어,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실 때 어떠세요? 어 상대방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완벽하다 완벽해 티 완벽하네요 예. 저도 F인데 그 T를 조금 이렇게 대변은 해드릴게요 T의 마음을 좀 알아서 네. 근데 저는 T가 공감을 못 해주고 뭐 그런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표현의 차이 다만 공감해주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 맞아요 네. 표현의 차이지 예. T도 상처를 받습니다. F에게. 맞아요. 예. 맞죠. 받는데 T는 T를 잘 안 내는 F시라고요? F인데 T의 네. 마음을 잘 알아요. 어, 검사를 예. 다시 하세요. 아니, 회사 다닐 땐 T였거든요. 아니, 검사를 다시 하세요. 아니요. 약간 눈빛이 T의 눈빛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학병원 T가... 가서 피 검사까지 하세요. MBTI 피 검사까지. MBTI 피 검사가 있어요? 더 뭐 막 되게 정확한 걸로 하세요, 다시. 예. 혈액형부터. 혈액형부터 별자리부터 혈액형부터 다시 하세요. 아무튼 T도 T는 안 나지만 상처를 받는다는 걸 F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 사람인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MBTI T라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F들이 너무 휘둘러요. 너 T야 이러면서. 아 맞아 그런 건 있어요. 꼭 그래요. T는 너 F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F만 T야. 꼭 F만 너 T야? 이러면서. 예. 그렇더라고. T들은 막 휘둘러도 되는 줄 알거든. 아니 F들은 막 해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본인은 MBTI. 전 F요. 헷갈리시네 점점. 어렵네. 솔직하네. 전 F입니다. F. 오,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희두 씨가 3년 안에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오. 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진짜. 슈돌도 기다리실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제가 3년 안에 꼭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네네. 어, 이제 30살, 그 근사치로 해가지고. 네네네. 30살 넘어서 3년 뒤에 그때쯤 하고 싶다. 적당하죠. 예. 네, 그때쯤 이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네네. 3년 안에는 꼭 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 그렇게는 안 나갔었는데 아 뭐 네. 아, 방송국이어서 뭐 아 근데 네. 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기사 워딩이 또 이렇게 한 글자 더 붙으면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 3이라는 숫자는 어, 네. 위험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저랑 합의되지 않았던 건데 어 뭐야 3년 안에 나 결혼해 아,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의견이 혹시 어떠세요 나연 씨는 저는 아직 그러니까 뭐 없진 않은데 그것도 약간 딱 3년이라고 정하기에는 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빠듯해 3년은. 예. 그렇죠. 요즘 맞아요. 뭐 이런 걸 뭐 시한을 정해놓는 것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예. 이제 당장 프로포즈 하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벌써 희두님은 약간 어 벌써 약간 어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이 생각을 그렇죠. 하실 수 있죠. 예. 덥기도 하고 약간 덥기도 하고 프로포즈 얘기에 다 더위 이게 없거든요. 약간 더위가 유치원도 생각해야 되고 근육감도 예. 생각해야 예. 되고. 자 희두 씨의 최애 가수 쌈디 박재범. 어 근데 한 명 어. 빠졌는데요 지금. 설마 한 명이 빠졌어요. 로꼬. 아, 여기서 끝이네요. 로꼬가 빠졌는데요, 이제, 분명히. 예. 예. 아. 디플로우인가요? 디플로우 좋죠. 예. 아, 좋죠, 좋죠. 예, 예. 아, 여기서 딱 끊기네요. 그니까, 여기서 끊기면 안 되지. 아니, 아니야. T는 어쩔 수 없어요. 예? T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니, 저, 아니, 예. 너 말해. 뭐, 아, 너 말해줘. 왜냐면 내가 말하면은 안 믿으시니까. 아니, 진짜 많이 예. 들어요. 저는. 아, 정말요? 힙합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름 말하면 안 되나? 쇼미더머니요? 네, 아, 쇼미더머니. 예, 예, 예. 쇼미더머니 너무 잘 봤어. 고맙습니다. 아. 저는 생방까지 다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완전, 완전 힙친자예요. 힙친자예요? 네. 와, 그럼 뭐, 고맙습니다. 최애곡도 네. 있으시겠네요. 자, 최애곡 혹시 제 거 중에 아는 노래 혹시 하나만. 아니, 작두죠. 자, 아, 그리고 오신 김에. 그, 뭐, 디스전 이런 것도 다 챙겨봤어요. 아, 또, 그 오신 김에 네. 말씀드려야 될 게. 작두는 제 노래가 아닙니다. 아, 챙긴 건 아니죠, 당연히. 아, 디플로우의 노래. 네, 네. 피처링을 한 거라서. 아, 저작권이, 어, 저작권이 본인한테 안 가요. 비중이 높죠, 이제 제가 더 많이 부르고 다니죠. 아~ 이게 저희 라디오 약간 그 밈 같은 겁니다. 예, 작배시라고. 예. 작두 빼면 시체라고. 예, 저 작두 예. 원툴인데. 저 몰랐어요. 제 노래가 아닙니다. 예, 모두가 예. 넉살 노래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디플로우의 노래고. 근데 넉살도 본인의 그 공연할 때. 마지막에. 아, 마지막 곡으로 작두를 한다는 거. 거의 마지막에 한 무조건. 모두가 작두를 원하기 때문에. 작두만 한 게 없어요. 거의 뭐 작두야, 그냥 작두예요, 저는. 희두 씨가 찐으로 놀랬어요, 지금. 뭐래? 그 노래가. 약간 충격 먹었어요. 다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 모두의 엔딩은 작두로 갑니다. 예. 자 그러면 토크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부상 중이시네요. 네, 근데 많이 나가지고. 아 부상? 아 부상. 어디 혹시 어디 부상. 어디가 발가락 골절. 아 아까 그 아. 네. 그럼 오래 좀 오래 가잖아요 골절이면. 그렇죠 거의 한 두 달 지금. 와. 근데 경기는 계속 뛰어요. 근데 이게 계속 뛰니까 네. 안 붙어요. 골절인데 왜 선수 아니 뭉찬 아, 뭉찬은 아. 못 하고 있고 이제 스케이트 신으면 좀 나요.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겠다. 네,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저도 욕심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뭐 네. 선수들은 무조건 뛸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진짜 많이 떨어뜨리시네요. 네. 네. 네, 컨셉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떨어진 거야? 네, 몰라. 아, 내 뒤에 이렇게. 그리고 엄청 거는. 커요 핸드폰이. 발등 찍히면, 이것도 그렇죠. 골절인데 이것도 네, 찍히면. 큰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크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께서는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신년 계획으로 연애를 세운 솔로 베테너들을 자극하는 이 시대 대표 커플 이나연 남이두 희나 커플과 함께하고 있고요.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커플 선배 넉살 씨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피아 게임을 들어갈 텐데요. 자 마피아 게임 룰은 정희인 씨가 알려드립니다. 저희 이거 이따가 펼칠 때 비칠 수도 있고 옆에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잘 가리고 봐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신분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네. 어딘가에 잘 숨겨놔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 마스크가 써줘. 아, 통 맞겠다. 룰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에서 마피아를 잡게 되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의 백상, 2차의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자, 하나 뽑으시죠. 혼자 봐야 돼.
마피아는 뭐 좀 해보셨나요 두 분 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마피아에게만 지지어 하나가 특별히 더 써 있고요. 네. 자, 토크 주제는 이제 공통으로 쓰여 있을 겁니다. 자, 어이구야. 이거 배디 갈 일이 있나? 내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 내 연애 꿀팁.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꿀팁. 내가 배디를 진짜 보호하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하다. 저도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뭐? 라디오에서 3초 이상 얘기 안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마가 떴는데? 마 진짜 오랜만에 마를 봤어요. 악마를 봤어요. 마 정도가 아니야 이거. 어떤 스킬인데요? 예? 아주 바로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마가 계속 쓰는데. 채팅창에 한마디도 못 하겠느라고. 야 이거 뭐야? 정말 조용해졌어요. 자, 형 꼴값 떨지 마라고 하신 분. 아 결국 나올 말이 나왔네요. 예. 배디의 스킬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요. 예. 마피아에게는 일단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그 단어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말로. 예. 네. 그러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벌금이 고액입니다. 천이에요, 천. 천 원이요? 천 원이요. 아이, 많이 버시는 분들이 왜 그러세요? 천만 원. 예. 오늘 좀 자꾸만 멈추네요. 마가 많이 있네요. 마가, 악마가 자꾸 뜨네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내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 넉살 씨가 또 결혼 선배니까, 이 중에서 결혼한 사람 유일하니까, 네. 어떻게 사랑받나요? 제가 항상 처음에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범조, 시범조. 시범조로 제가 또 처음에 사랑받는 법. 그냥 뭐, 평소에 잘 해야죠. 예. 평소에 잘해야 된다? 예, 왜냐면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이 뭐랄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결국 싸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촉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트리거가 거기서 당겨지는 게 아니에요. 쌓여 있다가 밥을 왜 이렇게 쩝쩝대면서 먹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쩝쩝 얘기는 사실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건데 쌓여서 갑자기 이제 그 얘기까지 가는 거죠. 도달이 되는 거죠. 저번에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털어야 된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 그거는 거기다 제목을 달면 아내에게 구박받지 네. 않는 법 아닙니까? 뭐 매맞지 않는 연인, 법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이잖아요. 지금 달달한 거잖아요. 아니 구박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결국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구박 반대편은 사랑이에요? 어느 연인이 쩝쩝거린다고 구박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혼났어요. 아 그래요? 조용히 연애 시절에? 연애 시절에도 혼나고 그래서 뭐 그런 걸로도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쌓여서 싸우는 거죠. 근데 사랑받으려면 뭐 와 근데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아 본 적이 별로 없나요? 저는 외로운 늑대죠. 외로운 늑대요? 아 근데 또 뭐랄까, 뭐랄까? 요즘에 저 크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와이프랑 사실 뭐 되게 성격이 좀 잘 맞는 편이라 제가 막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지 거의 받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잘해줄 때 뭐 기념일 안 까먹고 선물 잘해주고 뭐 요즘엔 육아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제가 좀 아침에 거의 못 일어났는데 왜 무슨 일이 있을 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유도 좀 먹이고 사소한 일상의 사소한 피곤함을 좀 덜어주는 게 이제 사랑받는 법이죠 사실. 부부 생활 말고 연인에게 아, 진짜 지금 계속 전 여친 생각이 안 나요 연인이. 저 결혼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어서 연인 시절이 생각. 그냥 선물 사주세요 비싼 걸로. 비싼 가방 사주세요. 비싼 걸로. 차도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다 해봐요. 정략 결혼한 것처럼 왜 그래요? 연인한테 근데 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잘하면 돼요. 뭐 너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뭐 좀 거슬리는 거 안 하면 되죠 뭐. 술 줄이라 그러면 줄이면 되고 안 줄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났다니까. 그냥 뭐 이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사소한 거에 좀 집착하는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받는 게. 대화에서도 그냥 좀 잘 얘기해주고 원하지 않게 잘 얘기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메모할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못 해본 우리 배디는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 같죠 제가 말하는 게. 부부 처세술을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다 결국에 확장하면 다 연애 아닙니까. 예. 부부 생활도 연애 생활이에요 다. 예. 그래요. 잘해라. 알겠습니다. 예. 거슬리게 굴지 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은 연애를 하고 계신데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 누가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해? 나연 씨. 사랑받는 법요? 그냥 배려 많이 해주고 잘 들어주고. 네. 그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싸웠었다가 이제 좀 다시 만나면서 좋아진 케이스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좋아졌던 게 좀 최대한 그 상대 너무 좀 진부한 말이기도 하지만 네. 최대한 참고 착하게 말하고 화가 나도 일단 약간 오리입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상대가 일단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오리입하기 메모. 어? 오리입. 베테랑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오리입이 아니고 오리입. 네, 오리입. 베테랑에서 8년 동안 처음 나온 단어예요. 오리입. 제 플러팅 방법이에요. 아, 플러팅 방법이에요? 제 플러팅 방법이에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귀엽게 좀 예. 풀어나가니까 덜 싸우고 오히려 또 그 노력을 알아주니까 좀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덜 싸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는 거? 그리고 좀 예쁜 옷 입고 그러니까 항상 좀 추리하게 입다가 데이트할 때 갑자기 딱 예쁘게 나타나면 또 노력을 해줬구나. 네네네. 예쁘게 나왔네. 네. 와, 남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네요. 아니, 전 여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야. 사랑은 오리입이다. 오리입을 남자가 쓰면은 남자는 안 돼요. 바로 펀치 날아가죠? 입이 왜 입어? 그 모양이야! 이런 거. 백이 오리입이 참 궁금하긴 한데. 채팅창에 바로 곱창 된다라고. 곱창이. 곱창이. 곱창 모양 돼. 대창 모양. 예. 네. 자, 그러면 네. 희두 씨는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 사랑받는 법. 네네. 일단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일단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봐봐요. 네. 예. 그런 거랑 진짜 저도 근데 동감하는 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주고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사소한 거 챙겨주는 거에서 일단 맞아요. 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맞아. 말로만 중요하죠. 네 말뿐만 하면 조금 진심이 나연님 왜 좀 얘기 좀 들으세요? 왜 나연님이 아예 다 무슨 뭐 남 얘기하는 거 같지? 아예 남 얘기 좀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내가 봐도 내가 멋졌다 싶은 순간 아 제가 봐도 멋졌다 이거는 나연이가 얘기해 준 게 아이 베테는 스스로 자랑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게. 맞아. 희도 멋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멋있을 네네네. 때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은 뭐 두 분 중에 예. 네. 뭐 말씀해 주시면. 희도 근데 뭐 그러니까 딱히 행동이라기보다 그냥 몸에 밴 저를 챙겨주는 그런 게 멋있죠. 워낙 덩치도 크고 하니까 뭐 엘리베이터든 탈 때마다 설레고. 엘리베이터 탈 때 네, 설레는 거. 엘리베이터 타면은 예.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서면 제가 보호가 돼요. 그렇지. 네, 이렇게 되니까. 엘베에서 그늘이시니까. 네, 그늘이 이렇게 예. 옆에 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럴 때 좋고 예. 하키 할 때도 멋있고. 아 하키 네. 할 때 진짜 멋있겠네요. 진짜 하키는 뭐 말할 것도 없네. 예. 아, 본업 할 때. 네. 본업 할 때. 열심히 뭐 집중해서 네. 노력할 맞아. 때. 하키 모습. 하고 딱 이기고 나서 땀 흘린 머리, 그러니까 헬멧 벗고 땀 흘린 머리 착 하면서 대단하다. 인사하고 디테일하네. 그거 멋있다 멋있다. 드라마 장면이죠 네. 그것도 완전. 제가 항상 좀 이게 찍을 때 놓치지 않으려는 장면이.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거 배디 스킬을 이제 슬슬 너무 궁금해지네요. 조금 이제 추상적인 것들이 나와서 단어가 별로 없네요. 배디인 거죠 뭐 오늘은. 예. 예. 마피아시죠? 아닙니다. 전 시민입니다. 자, 어디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 스킬. 아, 저는 이제 뭐 여러분 얘기한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예, 다 했던 것들이고. 예, 오케이. 다 겪었던 것들인데. 자, 이제 나와야죠. 이제 제가 하는 스킬은 그겁니다. 뭐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기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고. 아마추어다. 기습적이어야 돼요. 기습. 예. 기습. 오케이. 뜻하지 않았을 때. 기습적인 네. 걸 가볍게 선물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또 예.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꽃이라든가. 꽃이요? 네. 무슨 꽃이요? 양꽃이요? 꽃? 꽃이요? 예? 꽃?
양꼬치도 좋죠. 예, 꽃이라길래 양꼬치, 꽃인지 양꼬치인지 몰라서. 꽃다발. 꽃다발. 예. 그리고 뭐. 야,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아니 꽃다발이 왜 옛날 사람이죠? 아니 좋아요. 예. 네. 클래식해서 좋다 이 말이죠. 예. 기습적인 뭐 선물들 그런 거. 해본 적 없죠? 아니 많아요. 많아요? 아 그런 오, 것들. 그래요. 예. 그런 것이 오히려 타이밍을 뺏는 것이 감동을 줄 수 있다. 아. 예. 채팅에 게임으로 배웠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잘 지어냈다. 아 이거는 뭐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원래 잘 데리러 안 가는데 뭐 일 네. 끝나고 이제 데리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뭐 네. 뭐 그렇게 네, 즐거우세요, 나님이 뭐 기습적인 데리러 네. 가기 창작의 고통 창작의 고통 작가죠 작가 반박자 빠른 선물 반박자. 뭐가 축구장에서 만들어낸 것 같네요. 기습 슈팅처럼 기습 슈팅 네. 반박자 빠른 슈 빠른 선물 예. 그런 식으로 아니 오늘 기념일도 아닌데 왜 기념일 이틀 전에 먼저 주기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크리스마스보다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피어나는 11월에 선물 주기. 아, 야, 최악이야. 그게 미리 뭐야? 미리 주기. 그게 뭐야? 예. 그럼 크리스마스는 안 줘요? 그때 줬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주고. 오. 그럼 그냥 선물 공세 아닌가요? 그러게요. 공세이긴 하죠. 그 방법입니다, 근데. 그래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 때쯤. 백화점이 왜 11월에 트리를 달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 신나게, 예. 예. 어 근데 뭐 맞는 말이죠.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옵사이드라고 옵사이드 선물이라고 정확하다. 아, 아, 아 역시 그렇죠. 축구의 예. 모든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아, 맞는 말입니다. 예. 옵사이드 선물. 근데 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습 선물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요? 맨날 좋아하는 거 말고 막 예를 들면은 갑작스럽게 뭐 꽃다발을 줘요. 근데 꽃다발을 안 줘보다가 기습적으로 꽃다발을 줘. 근데 꽃을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친이 뭘 싫어하고 알러지가 있는지는 알죠. 와이프는 꽃을 안 좋아해요. 저희 집은. 아 그래요? 네, 예. 되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래서 꽃보다 진짜 양꼬치가 나을지도. 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기습 고기 뭐 이런 거. 기습 고기. 그거 좋죠. 기습 갈비 세트. 어. 예. 같이 가면 돼 지금 갈비 네. 세트를 사죠. 고기 먹으러 갈래? 그렇죠. 기습 기습 고기 좋죠. 자, 이 정도로 해봤는데. 아. 뭐 딱히 어떻게 없네요. 어떻습니까? 현직 커플 두 분은 저의 스킬. 옵사이드 선물 이런 거 별론가요? 아니요,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갑자기 11월에 나타난다. 별로야 별로. 별로예요? 아니, 진짜 별로. 꼭 선물이 뭐 좋은 게 아니더라도 진짜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꽃 한 송이라도 네. 약간 마음이 느껴지면 설레일 것 같긴 해요. 감동이죠. 아무 날도 아닌데. 네,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그냥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오다 주었다. 이런. 아, 오다 주었다는 좀 예, 그렇고. 네. 그렇지 오다 주었다 네. 스타일링. 오늘 그냥 그렇구나.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뭐가 네. 있었으면 준비를 한 것 같잖아요. 그쵸. 오늘 위해서 마음을. 느껴지니까. 예. 그리고 11월에 선물을 하면 어? 예. 크리스마스를 나랑 보내고 싶어 벌써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구나. 확실한 건 배디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표정 보면 아는데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자 해보고 싶죠? 네? 갑작스러운 선물. 아니, 아니에요. 네? 자 저의 스킬 아우 치명적인 스킬 공개했어요 저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베테랑들을 네,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예. 예. 역시 대장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야, 형 어느 게임이야 같이 하자. 미도빠 백화점에서 하나요? 아 추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잡아볼까요? 어 근데 뭐 여기 이건 뭐죠? 정수리 뽀뽀 얘기는 뭐예요? 정수리 뽀뽀 배디. 뭐예요? 정수리 뽀뽀. 정수리 뽀뽀. 정수리 뽀뽀 연애할 때마다 정수리 뽀뽀 해주시나요? 아니 이건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되게 궁금하네. 약간 얼굴 빨개지시네요. 이거는 모함이에요 모함. 네, 정수리 뽀뽀는 모함. 해봤어. 아. 정뽀가. 아 이건 모함인데. 대정뽀. 아, 새로운 손님들에게 이런 걸 내미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아, 무례하네요. 정수리 뽀뽀로 연애할 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다가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정수리라고 뭐랄까. 아니면 가마. 아 근데 뭐 이마까지는 괜찮은데 머리에 왜 해야 되나요? 머리에다가 무슨 교황이에요? 정수리까지 왜 가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요. 저도 뭐 그런 의미죠. 축복한다. 축복을 한다. 축복한다. 예. 복을 빈다. 앞으로 인생 전체를 잘될 것이다. 인생 전체를 뭔가
전체에게 은혜를 내린다. 야, 성인이네. 진짜 성인이 그렇죠. 되셨네. 예. 은총을 내린다. 아, 예, 진짜. 야. 요한 베어르 이세. 네. 아니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 원래 머리를 네. 좀 깨물거나 네? 네. 머리에다가 네. 입맞춤을 하게 그 교황 키스를 하게 되거든요. 아 머리를 깨무는 건 뭡니까? 저희는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머리 깨물어요? 머리 깨무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요. 하나 풉니다. 스킬이요? 싸움 스킬이요? 싸움의 스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깨문다고? 아, 하키 파이트 할 때 쓰지 마시고. 예. 하키 파이트 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갑자기 불현듯 예. 생각나서. 예. 나 머리 깨물어 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수완해. 오. 머리꼬기 누구냐고 하신 분인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 자,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뭐예요? 근데. 너무 지시어가 이분 좀 새해부터 너무 없네요. 뭐 누구지? 아, 본업 희두님도 예경이 너무 없는데. 베디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전 단어도 안 나왔잖아요. 기념일 기습 몇 개 했어요. 뭐요? 아,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네. 예. 협력하는 거니까. 네. 꽃. 아, 꽃이요? 한 글자는 한 글자는 네. 물론 꽃다발을 얘기하긴 했지만 네. 아, 그래요? 예. 꽃은 꽃다발은 아니에요. 가능하지만 네. 꽃이랑 예. 또 이제 아까 녹사님이 알러지 아, 네. 아 알러지 알러지를 네. 아니 알러지는 왜냐하면 네. 너무 그 꽃이라는 거를 꽃에 대해서 계속 해모르신 다음에 막 어떤 네. 선물이요? 꽃이요? 꽃다발이요? 근데 알러지가 있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셔가지고. 왜냐면 저희 집은 또 와이프가 꽃을 싫어하는 이유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들은 몇 가지 종류의 꽃을 쓰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걸 좀 민감해서 아~ 얘기했던 거였어요, 사실. 예. 근데 뭐 변명은 안 되겠죠. 뭐. 그럼 이제 없는데. 근데 오늘 진짜 없어요. 네. 뭐 동사가 나오잖아요. 깨물다가 나온 거 아니고. 그렇죠. 뭐, 예. 머리 꼬 깨물다. 선물? 선물은 너무 쉽고. 그렇죠. 나연님의 오리 아닙니까? 오리요? 오리입이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혜진님? 처음 들어봅니다. 아하. 말은 안 했지만 이거 내 오리? 이거 내가 맨날 하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결정적인. 뭐 하는 거야? 이거 멜로딩이잖아. 오리. 근데 그 명칭은 몰랐죠. 행동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 알겠어. 그치, 명칭으로 내가 나 오리 팔 거야 이러고 하진 않으니까. 어시스트, 그렇게 하죠. 네. 어시스트가 안 돼요, 지금. 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리. 오리발레미냐고. 오리발. 어허. 기습 아닙니까, 기습? 기습이요? 네. 그런 단어가 나올 리 없죠. 협력 아닙니까? 협력이 뭐죠? 협력. 협력이요? 아까 협력. 아, 협력해야 된다. 아. 근데 그런 단어도 나오기 조금 어려운. 네. 그러니까 보통 나오면 네. 오리, 뭐 근데... 플러팅, 엘리베이터, 뭐 늑대, 엘리베이터, 꽃다발. 엘리베이터 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뭐 그 아, 그냥... 제가 말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오, 맞는다. 이거 엘리베이터. 예. 근데 뭐 엘리베이터. 아니 차도도 사실... 아니고. 아니 차도 탈 일이 뭐 있어요? 생각이 난 거야? 아니 그냥 항상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좋아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 찐이에요 이건. 아 네, 그래요? 이건 아니 저 진짜 엘리베이터 얘기하고 엘리베이터 누가 말했더라 이러 찾고 아하. 있었어요. 하하. 그렇군요. 지시오는 박진영이냐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에서. 네. 이 댓글만으로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이분들의 나이를. 네. 그렇죠. 40, 50대예요. 어허. 그러면 아, 근데 어찌 됐든 모든 베디가 의심스럽네요. 제가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아, 다 거짓말 같잖아요. 일단 모든 게. 기습 기습? 기습이 참 나오기 힘든 단어긴 하죠. 예. 제가 했던 것 중에 단어가 좀 뭐 적은 거 있어요? 사실 뭐 꽃다발 정도. 제 이야기에 매몰돼서 아예 못 적으셨죠? 백화점. 백화점? 네. 백화점 11월부터 뭐 백화점에서 뭐 아. 백화점에서 뭐 나오신 분도 아니고 갑자기 백화점 얘기를 막. 아, 아니 근데 뭐 그 예. 기습적인 거를 예를 드느라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11월에 벌써 트리가 오는데 그런 것처럼 선물도 미리 준다. 어, 백화점에서. 예, 크리스마스 선물도. 의외로 플러팅?
아 근데 너무 사실 플러팅은 네. 이 주제랑 완전 연관이 깊은 건 안 나오거든요 정답으로. 아 그래요? 예예 지시오가 완전히 막 너무 막 너무 쉬운 것들 플러팅은 사실 이 얘기하는데 뭐 플러팅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백화점 아니면은 뭐 기습. 아, 왜냐면 아니, 선물 네. 저는 기습 선물을 처음 들었거든요. 뭔가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습으로 용어가 너무 그 대전 게임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연애 얘기를 축구판에서 나오는 게임. 연애 얘기하는데 협력, 뭐 기습, 그러니까. 네, 뭐 축복 이런 단어. 빠른 선물. 반박자 빠른 선물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백화점이랑 엘리베이터가 조금 진짜 튀긴 하는데 기습 정수리 뽀뽀 하... 쉽지 않네요. 아 근데 저는 백화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백화점이요? 저요? 예. 어 이건 굉장히 잘못 짚으신 겁니다. 희두 씨는 뭔가 말이 없으신데 지금 T니까 너무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의외로 결론을 잘 내셨으면 그 아이사키 선수는 예. 이 어마어마한 퍽의 그 속도를 보면서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번 주에 저 최강야구 투수분들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요? 투수는 뭐 눈치가 빠르다는 운동 뭐 이렇게. 근데 운동 그래서 네. 이겼잖아요. 어, 맞아요. 예. 그래. 배디는 저 찍고 실패했던 거죠. 전 선수가 아니니까. 말은 참 잘해요. 아니 뭐 틀린 말 했어요? 아 그러니까 대단해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 정말. 아 근데 진짜 어렵네요. 올해 와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면 저랑 넉살은 워낙 자주 보는데 네. 두 분을 저희는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두 분이 서로를 의심해 볼 만하다는 기류를 한번 느껴보세요. 예. 두 분의 서로의 혹시 조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네. 있나를 한번 맞아. 따져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없다면 더구나 네. 커플 나오셔서 네. 되게 잘 맞추긴 했어요. 오래 본 분들끼리 서로 어? 야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거를. 아 저는 근데 이거 말할 때 살짝 멍 때려가지고 멍 때리셨다고요? 네, 살짝 잠시 나갔다 와서 딱히 왜, 그 기억 왜 맞아 아까 사소한 네. 얘기 뭐 사소한 네. 잘 챙겨줘야 된다 할 때 아예 딴 생각을 근데 딴 생각 왜 했어? 몰라 잠깐 갔다 왔어 마피아니까? 어? 무슨 아니 원래 왜냐면 예. 제 얘기 진짜 경청이 됐거든요 오 잘 들어주는구나 네 잘 들어주고 아, 의심이 오늘... 갔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피아니까 이제 의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 아 마음이 딱 내려앉 딱 풀려가지고 그쵸 내 거 잘 넘어갔다. 어, 아 살았다. 어. 나 방금 기가 막혔다. 아, 나 방금 소화했다. 야, 끝났다, 꿀 넣었다. 이거. 야, 야 어. 이거 자연스러웠다. 아, 나 좀 쳤다. 이게. 아, 나 좀 쳤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럴듯하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 멍을 그냥 좀 잘 때려요. 저는 ESFP인데 S가 멍을 잘 때릴 수 있거든요. 전 S 100%여가지고. S가 멍 때려요 원래?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잡생각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욕되는 걸 잘하시는 아빠 얘기 역시 오. 그래요. 수비수다 보니까 제가 그렇죠 디펜스시죠 아, 예. 아 디펜스 희두 씨는 진짜 얘기한 단어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없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희두 씨는 아닌 것 같고 네 넉살의 뭐 늑대? 외로운 늑대? 예. 외로운 늑대 쪽 부자연스럽나요 혹시?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 하는데 외로운 늑대까지 나올 리가? 저를 거기까지 몰아세우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냥 말했던 것 뿐이고요. 예. 늑대라고는 잘 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인데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늑대까지 갈 일인가? 아 제가 갑자기 뭐 연인에게 사랑받는 법이 뭡니까? 아 외로운 늑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맥락이 쫙 가다가 예, 뭐 사랑을 못 받으시나 봐요 해서 제가 그 단어를 한 거고 예, 사랑은 받고 있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가 이상한 라디오 정말 이거 정신 차리면 막 해내고 있어 나 이상한 데가 있다고요. 나연 씨 아니면 넉살 씨 같은데? 아니요 백화점입니다. 저요? 예. 저 아니에요. 그리고 베디는 오늘 이 마피아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 뭐 기습 선물이라는 둥. 놀랍게도 다 사실입니다. 다 막 90년대, 2000년대 초에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을 짜집기 네. 했다. 어떤 선물이었죠? 뭘요? 꽃다발 말고, 그래 꽃다발 말고. 꽃다발 말고.
뭐 드렸어요? 다른 거. 어떤? 선물로? 기습 선물이요? 네. 아, 정말 선물. 많죠. 저는 네.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네, 기억에 그렇죠. 남는 네, 아니, 뭐 저는 전자제품도 선물하고 예, 그다음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자제품은 전자레인지 아, 그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건 살림이잖아요. 마이크로웨이브 아니요 아니요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네. 노트북이라든가 뭐. 너무 고가다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대성재와 연애하면 노트북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간다? 깔고 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예. 뭐 그런 아, 노트북을 선물한다고? 왜냐면 제가 예. 뭐 옷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제 센스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야로 가는 거죠. 와 그래도 노트북은 이게 사실 싸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해본 적이 없다고 밖에는 예? 해본 적이 없다고 밖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을 선물 안 하지 않나 크리스마스? 그렇죠. 좀 연인한테 아니 자 지금 크리스마스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 크리스마스만 아 저는 기습 선물을 다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아 그러니까 네. 본인한테 한 선물 말고요. 타인에게 한 선물을 말씀하시는 셀프 기습 선물. 지금 셀프 11월 셀프 기습 선물. 셀프 업사이드 선물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 뭐 많이 줬는데요. 아 좀 얘기 좀 해봐요. 너무 다 얘기하면 특정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봐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기습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기습이 아니 기습이라는 단어는 네. 아닌데. 백화점 정도가 백화점? 약간 굳이 그러니까 선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그거부터가 나윤씨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건 너무한데 했다고 하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뭐 여기 댓글에는 자동차를 자동차. 선물한 적 자동차를 선물한 적은 없습니다. 전기차 사주신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선물한 적은 없어요. 전자제품 아니 아니야. 그렇군요. 폰이라든가 이런 전자기기 이런 쪽으로 간 적 있죠. 되게 좀 고가의 선물을 그래도 해주시네요. 연애하는 도중에. 아침에 그냥 말씀하세요. 뭘요? 다 거짓말이라고. 해본 적 없다고. 아니요.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소신 투표로 예.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면 됩니다. 네. 다시 한 말씀 드려 저를 찍으면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네. 자. 어 어렵네요 그래도 확실히 오늘. 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패디. 어 희도 씨는 나연 씨를. 근데 제가 두 표 나왔습니다. 네. 제가 공개하겠네요. 어, 희도님이 나연님을 했다는 게 나연님이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러면. 왜 나야? 왜 나연 씨를 나가셨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근데 커플들 나서 그 얘기 해요 무조건. 그래요? 이상하다고 평소랑 네. 다르다고. 그럼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하셨어야지. 아 근데 또 확실치는 않은데. 그렇지. 예. 마지막에 그래서 아, 아나운서님 말씀 네. 뭔가 아, 하다가 확실치 않으면 좀 아, 그래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어. 아쉽네요. 아쉬워요? 예. 허허. 자, 연인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남친의 축.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죠. 모르는 거긴 한데. 저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어? 아, 안 돼. 왜 저의... 박수 쳐? 어, 왜? 아니지. 아, 나 나는 치면은... 맞춘 거 아니야? 아니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찾아야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아 마피아라고 확신하시는 거군요. 저 확실해요. 아니야. 아 저는 마피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나 이긴 이겼나. 저도 그래서 박수 왜 박수 치냐고. 아니야. 자기는 일자이고. 아니야. 아 놀랍게도 저의 연애 스킬은 다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니까 저 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자. 2차 지목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희두님 따라가야죠.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웬간에선 맞아요. 커플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러면은 제가 누굴 찍든 죽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반전을 못 시키면 그렇게 되죠. 예. 아 근데 왜 저인 것 같죠? 저희 어떤 단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원래 대화를 되게 잘 들어준다 이랬었는데 이 라디오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다른 세계를 살짝 다녀오시더라고요. 아, 제가 종종 긴장하면 약간 멍 때리긴 하는데 억울하네요 좀. 억울하네요. 나연아, 네?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래? 아니라는데요? 나이신 누구 같으신데요? 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주하셨어요? 네. 아니 이거 만약에 희두님이면 엄청난 고수인거 진짜. 응. 아니 그래서 저는 희두가 박수를 쳐서 진짜 희두인 줄 알고 왜 쳐? 그래서 왜냐면 잘못 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 나는 그 아까 들었지. 그건. 아 그래. 그건 들었지. 근데 또 딱히 생각나는 키워드가 아까 그 꽃다발이랑 알러지. 네. 아 근데 외로운 늑대. 늑대. 늑대 아니에요. 늑대도 약간 근데 의심스럽긴 한데. 그냥 나연님 죽이고 끝냅시다. 자 퇴근하시죠. 잠시만요. 네. 자 커플이 이기느냐 솔로 아 솔로 아니구나 부부가 이기느냐. 애가 있습니다 저는. 네. 알러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나연님으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랑 백화점밖에 없기 때문에 이두님이면 어차피 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연이. 그 얘기를 평소에도 한 적이 있군요.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막 너무 엘리베이터라는 이 특정한 네. 단어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나 항상 덩치가 커서 설레하는 네. 것 같았어? 아니 그냥 엉뚱하게 그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왜냐면 언제냐고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고민하다가 아 네. 잠깐만 네. 이제 시간이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 난 갑자기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소신 투표. 네. 하나 둘 셋 나연님 넉살님 넉살 투표. 맞는 것 같아. 아니, 치킨 커플들이... 뜯는 거보다 커플끼리 5만원 가져가려고 짰네. 이거 억지야 억지. 둘이 짰어. 아니에요. 커플들이 넉살을 가리켰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공개합니다. 아 이거 마지막에 꺼졌다. 아 댓글 보려고 했더니. 궁금 이거 다시 킬 수 있어요? 새로 고침하면. 아 아예 나가졌는데? F5. 커플 조직단 사기단. 야 이거 억지다 진짜 억지야. 아 이든님 거기서 바꾸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 둘이서 이거 잠깐만 지면 치킨이고 이기면 5만원인데 우리 상품권이 낫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저는 근데 치킨이 더 좋은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도 치킨이 드릴게요. 더 좋은데. 자 배성재의 텐 넉가지 마피아 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넉살이 예. 지목됐습니다. 이거는 억지입니다. 두 분이 분명 합의가 있었어. 합의하면서 알려주고 우리 저 해보자고 이걸 한 것 같아. 커플 담합의 폐해다. 100%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아, 저는 근데 아까 예. 나연이 뽑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뽑으셔야죠. 저는 시민인데. 정치를 밝혀주세요. 아휴, 여기 라디오에 저희 와이프랑 애도 나와야겠네요. 억울해서. 좋아요. 얘들아 나와라. 얘들아 같이 가자. 저의 정체는 시민입니다. 아! 진짜 사기꾼. 사기꾼, 사기 커플. 사기꾼들. 그럼 누구죠?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연님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나연 씨를 가르쳤으면 나연 씨가 공개해주세요. 네. 오, 희두님인가 봐. 저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여기다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와, 이거 희두님이면 대박이야. 몇 마디 안 하고 이긴 거야. 짠. 저는 그냥 하면 되죠? 네. 네. 마피아입니다. 마피아입니다. 지시어가 뭐예요? 오리였어요. 오리 와. 거봐 오리 입이 어디냐고. 네, 저 오리 해본 적 없는데. 아니 뭘 평소에도 한다고 막. 에이. 생각해. 맨날이요. 아니 응공. 아, 그 이거 맨날 하잖아. 그걸 오리 입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 왜냐면 뭐만 하면은. 아, 이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왼쪽 스타일로. 네. 뭐만 하면 이제 맞아요. 그것도 제 애교죠. 근데 오리 입이라는 거는 처음 생각하고 처음 말한 건데 아니 아까 오리 했을 때 다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적었어요. 오리 네. 이렇게. 근데 희도가 진짜 예리했던 게 아, 내 말 맞았네 그러면?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긴장 풀려서 아 이제 성공했다 이거에. 긴장 풀려서 멍 때리고 맨이에. 오리 입. 아, 네. 아 억울해. 아, 희두님, 마지막에 다 잡았는데, 그걸. 네, 희두가 진짜 예리했어요. 야. 내 말이 맞았구나. 어,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좀 소름 돋았어요. 이거는, 저희에게도 단말이다. 이거. 저희는 그나마 커플들이 좀 갈라치기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아, 아니요. 예. 두 분 가면서 오케이 작전 성공이에요. 일부러 봐준 거예요. 알았어? 너? 끝까지 몰랐어? 그럴 리가 있어요. 저는 스포츠 선수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아니, 마지막에 시드님 진짜 웃긴 게 그래 그게 맞지 하면서 저를 딱 볼 때 이분 왜 이래?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지 했는데 갑자기 네. 아니 근데 또 반론을 또 이렇게 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자 오늘 마피아 게임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정신이 잠깐 나갔어요. 네. 나연 씨 승자의 소감. 저는 마피아 처음 이겨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게 사람들 속이는 게 이런 기분인가봐요. 재밌죠. 네. 그렇죠. 재밌네요. 희두 씨. 아 진짜 너무 치사하네요. 경기에 진 진짜 인터뷰다. 아 진짜 경기 진 것만큼 어이가 없네요. 예. 아 두 분 정말 커플. 앞으로도 올해 또 응원하겠고요. 예. 예. 다음에 또 마피아 게임 한번 꼭 나와주시면 아니면 다음 코너에도 다른 코너에도 좀 오시고 맞아요. 싶습니다. 예. 두 분 사랑과 또 방송 활동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넉사 씨도 다음 주에 봬요. 예.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꿈 꾸세요. 네? 마지막 인사. 원래 예, 마지막 인사. 야할수록 좋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길 줄 몰랐어요. 와. 와, 아니 너무 예리해서 제가 날 잘 알아요. 와, 근데 나 내가 마피아했으면은 뭔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저는 그래서 근데 일부러 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를. 네? 그러니까 저 일부러 안.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오리입했는데 입은 많이 봤다 그러시니까. 아, 왜냐면 진짜예요. 맨날 이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잖아, 맨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피디님 조심히 가시고. 야, 아, 나는 베디 그냥 웃겼어요. 베디가 기습 선물이라는. 다 사실이야. 수단이 별로 없어서 노트북을 선물해? 노트북은 좀 과해. 다 사실이야. 부담스러. 사진을 네. 여기 두 분 여기 가운데 오시면. 자. 야, 다 잡은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나연님이 잘하신 것뿐. 네. 험타운 에너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연님. 네. 우와! 아싸! 나중에 보내드리면 빨리 쓰셔야 돼요. 아, 네네.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한번 해주실까요? 같이? 아, 두 분이요. 아, 두 분. 저도 넉살은 이거 찍어. 찍자. 하나, 저도 오리 입혀야 돼요? 아니요. 하나, 둘, 셋. 이거 보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나연님 여기 옷이랑 가방. 아, 맞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선물하고 먼저. 아이고. 잠깐 이거 배터리. 응. 저는 그냥 셀카 한 번씩. 아, 좋죠. 그거 저도 같이. 둘이 몸 조심하시고 예 빨리 나으시고 배우애들한테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고 가면 되나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아, 열시구나. 오마이갓.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도 가야죠.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텐. 하겠습니다.